사장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굿모닝! 저기 미안한데 너 일찍 들어오는 거 아닌가? 예? 일찍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이제 막 이제 토크를 열었는데 네. 좀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 이태리하고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 아니, 저만 빼고 그런 작당 모의를 종도 안 갔어요 아직? 예? 지난주 배틀이 마지막 무대였어요. 종이는 뭐 처음부터 종인가? 우리 저기 이름이 뭐죠? 이제 유재필은 우리한테 갈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그 의뢰인분들 나와주십니다. 네, 일단 이분들이 어느 회사에 있는지 초밥이 아니라 초밥 저는 약간 처음에 봤을 때 스튜어디스 분들 뭔가 약간 친절해 보이고 그래서 약간 이 걸치신 것도 스카프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신 거잖아요. 아, 이게 옷에 일부러 옷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대하는 거. 저는 통신사요. 통신사. 예, 제가 어제 새벽에 LG U+. 저는 사실 알아요. 현대백화점 무릎이요? 네, 우리 올라가는 게 현대백화점이더라고요. 왜 갑자기요? 예? 왜 갑자기요? 아니, 저는 같은 핏줄 아닙니까? 그럼 뭐 현대가네. 애칭은 현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하세요. 알려줘요. 저희는 현대백화점 본사의 오토기 팀에 있습니다. 오토? 네네. 네. 오토폰은 뭐죠? 온라인 또 오프라인. 아니, 우리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저희에게 어떤 작업을 의뢰하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저희 현대백화점에서 그러니까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수막, 그렇지. 네, 그런 사용했던 그런 현수막을 산업 폐기물로 폐기를 하지 않고 저희가 업사이클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뭘 만들어? 네네, 저희가 굿즈로 탄생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굿즈 좀 볼 수 있어요? 아, 네. 우와! 야, 이쁜데? 저희 그린밴즈 굿즈고요. 잠깐만요! 왜? 사장님, 이거 지난주에 제가 디자인한 H인 것 같은데? 그게 아예 이쪽에 보고도 안 됐대요. 아, 그럼? 아직 아니에요?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뭔가 되게 키치해 보이고 이게 맞네. 아니, 그걸 하나, 둘, 셋, 넷 키치키치 뱅뱅 키치키치 뱅뱅 이거 가지고 딱 망원시장 가가지고 망원시장 대파 쭉 하나 뽑고 삼겹살, 뒤통치 닭강정 반 같은 것도 넣어야 돼요. 그렇지, 반찬강에 가서 하면은 충분하지. 여기 대파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힙해, 힙해. 난 시장 볼 때 또 패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거 중에 한번 어깨에다가 한번 해봐. 아, 저, 아, 제가 또 약간 워킹 좀 한번 해볼까요? 워킹은 안 해도 되는데. 어쨌건 지금 이렇게 또 굿즈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을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그런 의뢰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찾아왔어. 벌써 수십 개가 떠올랐어요. 저도. 홍보 방안이 너무 많아서. 네, 직원들이 또 아이디어 뱅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좋은 캠페인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저희 굿즈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됐죠? 네! 너무 또 토크가 오래하고 너무 재밌어 봐야 편집할 때 우리 또 이렇게 돼서 편집 직원들이 힘듭니다. 네, 네. 좋아요. 굿즈! 생각! 생각! 굿즈! 생각! 생각! 이루어질 겁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그린프렌즈 친구들이 앞에 있습니다. 야하이! 네, 야하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캠페인을 세상 사람들이 네. 많이 알 수 있을 것인가? 저 사장님 생각났어요. 에이디어 컴온! 바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요. 에이디어 컴온! 아, 그래서 저희 영상 보이시는 아니요. 조금 생각 안 합니다. 아, 끝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시작인데. 아. 네, 아무튼 이번 편 영상 조회수를 한 100만 뷰로 목표를 치게 두고 이렇게 한번 영상 조회수가 뜨면 댓글도 많이 달릴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 그린프렌즈들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뷰를 올리려면 예예 예.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항상 왜냐면 보시는 분들의 어떤 그 재미를 위해서 네. 이쪽 컨텐츠 냉정합니다. 계속해서 딱딱딱딱 가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거를 얘기를 하시라고. 아, 제가. 예. 네. 딱딱딱딱. 어떻게 100만 뷰를 뭐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예. 나체 패션쇼? 안녕, 유재필. 다시 못 볼 것 같아. 만나서 즐거웠다. 아니,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 이제 굿즈가 일단 보여주세요. 오늘 많이 해서 좋았다. 자, 일단 굿즈가 예뻐.
색깔 맞지만 이건 좀 다른 색깔이네. 색깔이 다 달라요. 현수막이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강릉 수목원 같은 데 가서 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숲속에서 뭐 약간 서울숲이나 이런 데서 패션쇼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지. 괜찮은데요? 그런 거 좋지. 서울숲 패션쇼 워킹 그쵸? 돼요? 나는 워킹 안 되죠. 아니 못 걷는다고요? 아니 잘 걸어 다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연과 뭔가 어울리게 마케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지금 그런 내용의 아이디어를 네. 4시간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네. 어디에서 사람들한테 좀 홍보를 해야 될지 이게 노점에서 뭐 이렇게 트럭 같은 걸 좀 몰고 다녀야 될지 노점보다는 네. 요즘에는 모바일 쇼핑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 쇼핑 핸드폰으로 락커 락커 아 진짜 라이브 아 라이브 커머스 락커. 근데 사실 또 라이브 커머스 하면 제가 또 떠오르는 색깔이거든요.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슬지 안 느끼는 남자 제 아필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상품 바로 이 그린 프렌즈라는 상품인데요. 이 그린 프렌즈 현대백화점과 업사이클 리스트가 함께 만든 창작품입니다. 여러분 지속가능한 소비 아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속가능한 소비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세요. 회사를 잘못 찾아왔네. 락커로 가요. 락커 잘한다. 랩하는 줄 알았어. 너 락커로 가. 안녕하세요, 이슬지 안 느끼는 남자 제 아필이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상품 바로 이 그린 프렌즈라는 상품인데요. 아니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 최고 매출 얼마 찍으셨어요? 최고 매출은 한 20... 20만 원? 약간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숲에 가면은 우리 쓰레기 버릴 데 없잖아요. 그런 이 가방을 나무에 걸어 놓는 거죠. 거기 쓰레기 담으라고? 그러면 홍보도 되고 이게 뭐지 하면 그럼 사람들이 그냥 돈 사는 가방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아 그냥 아, 예, 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아, 저기 의뢰인 표정 완전 굳었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업사이클링 하는 그 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컬래버를 많이 컬래버 컬래버레이션 아니면 요즘에 호캉스 많이 가잖아요. 호캉스랑 호캉스 가면 요즘에 예약할 때 보면 네. 콜라보 상품들이 있어요. 호캉스 콜라보 상품들. 그리고 이상하게 호캉스 갈 때 내가 들고 갔던 가방에 다 쑤셔 넣었는데 다시 다 썼다가 다시 넣잖아? 안 들어가. 맞아요. 필요하긴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나올 때 가방이 하나 더 생겨서 나오는 그런 거죠. 호캉스 해봤어요? 하자요. 저는 많이 하죠. 아 진짜요? 진짜요? 많이 해요? 못 아니, 봤는데? 네? 한 번도 안 마주쳤네. 호텔이 몇 개인데. 그만큼 자주 가요? 어쨌든 자주 가요. 어쨌건 뭔가 좀 그런 의견도 나쁘지 않은 의견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또 호텔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캠핑하고도 어떻게 콜라보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거기 캠핑을 다 숲으로 가잖아요? 숲 속에서 이거 같이 들고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거죠. 숲속 괜찮지 않습니까? 캠핑장. 캠핑 괜찮죠? 오늘 과장님이 많이 분발하셨는데 어차피 과장님 아이디어는 실행되진 않는다. 아니 그러면 이참에 네. 사실 뭐 다양한 또 업사이클링 제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추가하는 거 만들 만한 거 있을까요? 제가 오늘 약간 청바지 입고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업사이클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바지를 업사이클링해요? 네. 할 수 있죠. 청바지 오리고 잘라가지고 막 다른 가방으로 만드는 브랜드도 있고 리폼 이런 거? 현수막도 하는데 근데 청바지 저거 만드는 데에 진짜 환경오염 많이 된다고. 아니면 뭐 목도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청바지? 네, 청바지 이거 면을 잘 올려가지고 하면 스카프라든지 아까 우리 가방이 들어와가지고 목에 두르고 좀 이거 목 둘러보면은 나름 괜찮거든. 청바지로 만약에 진행을 하면 그럼 수거를 우리가 직접 가는 거지. 이 가방을 들고 택배가 가는 거지. 택배가 가는 거지. 야 너무 편하잖아. 가지고 가서 그냥 가지고 또 다른 제품을 만들고 진짜 누가 참여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 기부해 주신 고객님께 포인트 이런 거 그죠. 우리 포인트 있잖아. 그렇지. 포인트 어머니 막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청바지? 청바지 또 뜻도 굉장히 좋잖아요. 청춘은 바로 지금 딱 우리 MZ 세대를 겨냥해서 청바지를 준비 많이 자, 해왔네. 청춘은 아 바로 지금 함께 하시죠. 안 입는 청바지를 고객님들한테 네. 받아서 그쵸. 그거를 해서 네.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 네. 아, 그래서 괜찮다. 이 프로젝트를 계속 가져간다. 가야지. 오늘 누가냐? 너무 좋았어. 처음으로 사장님을 초청해주셔서 오늘 사장님 노래 스트리밍. 자, 현대가 나온 현대콘.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굿어스 멋지게 또 한 번 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가식적이잖아. 아니. 아, 오늘 어땠어요? 저는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멋지게 한번 자. 굿아스 생각! 굿아스 생각! 오늘 어떤 생각으로 이벤트? 저는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스라고 생각했지요. 다음 회에는 내가 있을 거다.